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영이 잘 나간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악한 영이 잘 나가는 사람, 안 나가는 사람은 늘 짜증 부리는 사람은 회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안 나가요. 희한합니다. 감사를 많이 해요. 감사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으면 우중충하면 어둠의 영이 계속 와서 우울증 걸려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기쁨의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할렐루야. 예. 네. 자, 그럼 오늘은 세대의 죄를 회개하는 이 부분에 관해 조금 살펴보는데요. 먼저 우리가 십자가 세우는 것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왕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죠. 자, 어루선을 치시고 1번부터 3번씩 합니다. 시작. 환경 속에 들어온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환경 속에 들어온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환경 속에 들어온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내 가족과 관련된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내 가족과 관련된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내 가족과 관련된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내가 불러들인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내가 불러들인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내가 불러들인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내 몸을 공격한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내 몸을 공격한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내 몸을 공격한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우리 집과 관련된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우리 집과 관련된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우리 집과 관련된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예, 십자가 세운다가 할 때 내 속에 들어온 영들이 빠져나가는, 이게 바람처럼 주전자에 물을 끓이게 되는 그 김이 확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세요. 예, 하나님의 그러니까 믿음하고 우리의 실제 삶하고 믿음하고의 중간 다리가 상상입니다. 중간 다리가 상상이에요. 그래서 이 상상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실제로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거 할 때 내 속에 있는 영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세대의 영에서 조금 더 공부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세대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이 세대의 영, 에베소 6장 12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여기까지 세대의 영.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높은 하늘에 보면 높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것은 가문의 영이라고 그랬죠. 세대 영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쳐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1대, 2대, 3대, 4대를 세대 영이라고, 그 귀신들이죠. 그 세대에 역사했던 그것을 세대 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5대 이상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리가 우상 숭배에도 3, 4대까지 죄를 묻는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지낼 때도 3, 4대까지만 제사를 지내고 5대는 한꺼번에 그냥 시제를 지냅니다. 그 묘에 가서, 묘제죠. 묘 앞에 가서 그냥 한꺼번에 다 불러다가 1년에 한 번 딱 제사 지내지. 그런데 1, 2, 3, 4대는 그들이 돌아가신 날 기일 제사드리고, 예, 그 다음에 예, 연시제라 해서 2월, 5월, 8월, 11월에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많이 드려요. 차례 제사드리고 뭐 제사드리고 이렇게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이 5대 이상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안 내려고 이제 올라가서 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문, 정시 가문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한산 정시인데, 한산 정시의 저 위에 위로부터 올라가서 뭐 300m, 500m, 1000m부터 수킬로까지 여기 위에 영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악한 영들을 가문의 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에 안 나왔어요. 실제로 보니까 그래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상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세대형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세대형을. 자, 우리가 결국에 가장 관심 가져야 될 세 가지 영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영들, 악한 영들입니다. 귀신이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영들이 1순위고 2순위는 내 밖에 있는 세대형들이 2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저 3순위는 가문의 영이라고, 우리 정시 가문의 죽어서 4대 이상이 되면 다 올라가서 그 영들을 만든 큰 영을 만들어 뭉쳐져가지고 그 영을 만든 가문의 영인데, 우리에 관련된 영은 이 세 가지 영이 우리가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들을 내보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회개 기도를 해서 또 깊은 생활 또는 깊은 우상 숭배 회개문을 가지고 이게 하게 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영들을 제거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십자가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악한 영이 무장 해제 당했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십자가 세운다고 할 때 그 사람 그 악한 영이 그 계급장이 뛰어짐으로 우리의 명령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 십자가 세운다는 그 말 자체가 너는 십자가로 가라, 너는 떠나가라 라는 말의 변형인데 그래서 십자가 세운다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영을 보내는 밖으로 내보내서 십자가로 보내는 방법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우는 방법이라 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영들이 그래서 점차 빠져나갔다고 칩시다. 내 속에 있는 영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만약에 내 속에 있는 영이 큰 영이다 그러면 반드시 증상이 있습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증상이 있어요. 무엇이 막 뱃속에서 올라왔다 들어갔다 막 그러든지 머릿속에 있으면 두통이 엄청나게 두통을 앓게 되든지 어떤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에 꿈자리가 산 없든지 좌우지간 뭔가 좌우지간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있는데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영들이 증상이고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영들하고 내 밖에 있는 1, 2, 3, 4대에 내려온 영들하고 얼마나 숫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내 속에 있는 영은 한 10% 있다고 한다면 내 밖에 있는 영이 한 90% 돼요. 그런데 내 밖에 있는 이 영들이 우리 조상들이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불러들인 영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일정 부분이 있지만 내 밖에 그것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즉시 그 영들 중에 일부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영하고 그 세대 영들이 교신을 해가지고 계속 죄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의 영을 우리가 파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우리의 어쩌면은 1차 목표는 내 속에 있는 영을 내보내는 것. 회개 기도문하고 십자가 세우는 것으로. 두 번째는 내 밖에 있는 세대의 영들을 파쇄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힘을 잃어버리고 분해시키고 분리시키고 파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없앨 수는 없어요. 영이니까. 없앨 수는 없는데 그 힘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 힘을 잃게 만드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회개해서 나가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것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영은 우리가 회개함으로만이 뚫을 수가 있는데 이 세대의 영을 파쇄하기가 힘드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지금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병을 주거나 내 자녀의 앞길을 막거나 좌우지간 건강을 해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지금 직접적인 어떤 해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하기는 쉬워요. 왜? 이것이 없어질 때까지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밖에 있는 내려와 있는 세대의 영들입니다. 이것은 30cm에서 2m 안에 이렇게 둘러진쳐 있습니다. 둘러진쳐 있는데 이 영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영들이. 그래서 이 영들을 분해시키고 분리시키고 파쇄시키고 힘이 없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2차 회개 과제입니다. 2차 회개 과제. 내 속에 있는 영들을 내보내는 데는 120번에서 300번 이상 회개하고 십자가를 세우게 하면 거의 다 됩니다. 혹시 못 되면 주의 종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내보내면 가능해요. 그럼 밖에 있는 영들은 주의 종이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주의 종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보내는 주의 종이 좀 도와줄 수는 있어요. 주의 종들이. 근데 내 밖에 있는 영들은 주의 종들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가문에 그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고.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세대 영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세대 영은 오직 여러분 자신이 회개함으로써 그것을 파괴하는데 이것이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우리 집에 우환이 계속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이 일취월장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항상 얽어매 있고 갇혀있고 눌림을 받아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파쇄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조상이 만약에 안 믿었다. 내 조상이 무당이 멧돼 안에 있다. 그러면 강력합니다. 이 영이. 강력해요. 그래서 이것을 파쇄하기는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목숨 걸라는 거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형을 또 우리가 그 분쇄하고 약화시키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야. 전부 다 세대형들은 다 우리 윗대 지은 죄지. 나하고 직접적 관련이 사실 없어요. 물론 내가 뭐 그 허리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세대형을 회개한다는 것은 따라서 봅시다. 시간 싸움이다. 뭐라고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근데 반드시 세대형이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요. 이것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나로부터 훨씬 멀리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나가 버려요. 아니면 그다음에 이것들이 어느 날 안 보여. 사라진 거죠. 쫙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힘을 잃어서 그 기능을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세대형이 무당형이 만약에 둘려진치고 있다. 무당이 둘려진치고 있다. 그러면 그 무당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결국에 내 조상이 무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당에게 물어보고 행했습니다. 무당 이렇게 해서 그 무당의 죄에 대해서 계속 회개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 무당이 결국에 무당의 영들이 낱낱이 분해가 돼가지고 약화돼가지고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나와 내 자손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를 못하죠. 그래서 내가 3, 4대를 믿어왔다면 이 세대의 죄를 회개하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3, 4대를 믿어왔다면. 그런데 만약에 내가 3, 4대를 믿지 않고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다. 죽기 살기 해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계속 하루에 4시간씩 3, 4년을 한다. 그런 각오를 해야 돼. 이 세대형 없었는데 하루에 4시간씩 3년, 4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좀 넉넉하게 잡으세요. 아시겠죠? 마음을 넉넉하게 잡아서 이것들하고 반드시 싸운다. 근데 반드시가 없어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가 확실하게 이 부분에 관하여 여러분들의 세대형이 얼마나 나갔는지 제가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네, 얼마나 나갔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세대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세대의 죄를 회개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깊은 우상숭배 회개문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깊은 우상숭배 회개의 기도문. 왜냐하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깊은 우상숭배 회개문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회개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에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 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한 개만 하세요. 제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처불교. 세 번째는 무당, 점쟁이. 네 번째는 미신잡신. 이렇게 한 개만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죄를 잃고 난 다음에 이 죄를 잃고 난 다음에 자기의 말로서 고백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의 말로서. 그리고 자기가 특히 경험한 거. 특히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지은 죄들을 낱낱이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세대의 영도 파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영과 싸움은 시간 싸움이다. 시간 싸움이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예, 이걸 아시고. 그동안에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영을 내보내기 위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대의 영을 파쇄하기 위한 기도를 돌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는 제가 올 여름에는 반드시 할 거예요. 올 여름에는 제가 2박 3일을 하든지 좌우지간 제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냥 휴가 내시고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팍팍 나갑니다. 그때 팍팍 나가니까. 예. 그래서 예. 그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래도 날마다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제사의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세대형. 그러니까 내 속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300번 이상 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지금 다 내 속에 있는 영들은 이제 처리가 된 거예요. 처리가 안 됐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그냥 잡아버려야 되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은 주의 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밖에 있는 세대형은 주의 종이 할 수 없어요.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 감은 그 사람만, 그 핏줄을 가진 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목사님, 나는 여잔데요. 시집 왔는데. 그러면 세대의 죄를 누구를 해야 돼요? 내 거 하면 안 돼요. 여자들은. 내가 시집 와가지고 지금
남편 성실을 따라간 거예요. 그 집에 귀신 들어간 겁니다. 그 집에 귀신 들어간 게 그 집에 영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죄를, 남편의 세대, 남편의 1, 2, 3, 4대에 지었던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뚫어야만이 그 다음에 친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거 안 뚫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여자분들은 생각하시고요. 시집을 안 갔으면 부모과 하시면 되겠고요. 시집 안 갔으면 부모과 하면 되고, 시집 갔으면 남편 것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세대의 죄를. 그런데 세대의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많이 나가냐면, 어떻게 많이 나가냐면,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이름을. 내 아버지 아무개, 내 어머니 아무개가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고, 세대의 죄를 할 때는 그냥 내 속에 있는 죄를 할 때는 그냥 일대가 제사 지냈으면 이렇게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면, 세대의 죄를 회개할 때는 그때는 항상 내 마음에 세대의 죄를 회개한다라는 말 때는 내 밖에 있는 이 영들을 파쇄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회개할 때는 내 속에 있는 죄를 할 때는 내 속에 들어있는 영을 내보내는 방법으로 십자가 세운다는 말로 했지만, 이제 세대의 죄를 할 때는 내 밖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것들을 이제 파쇄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은, 이 세대, 그 가문의 집이 있는데 그 가문의 집이 초가집도 있고 그 다음에 대골 같은 집도 있어요. 그래서 내 집이 어떤 죄는 구멍이 뚫어져 있고, 어때는 얽혀져 있고, 막 측면굴 얽혀져 있고, 그 다음에 흙더미가 와서 밀려가지고 이렇게 밀려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불이 타는 것도 있어요. 제사 지내고 있으면 불도 타요. 그 안에서. 불도 타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제사를 그 집에 끊어보면 불이 꺼져요. 불이 꺼져. 그래서 이 집이 초가집이 변해서 대골 같은 집으로 변해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복을 그냥 거머쥐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들을 회개하는데 3, 4년은 생각하고 쭉 내가 밀고 나갈 거니까 이제는 그것을 한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문제가 생길 때는 죄종이 도움을 받으세요. 저한테 가서 도움을 받으시고 제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대의 죄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인데 반드시 가서 빨리 가서 족보를 다 직보를 다 집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누구 누구 누구, 내 어머니 누구 누구, 그건 달죠. 내 할아버지, 네, 내 할아버지 정용환, 할머니 주인네, 이렇게 자기 알아야 다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이걸 다 빨리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할 때도 내 아버지 누구 누구가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내 할아버지 누구누구가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내 증조 할아버지 누구누구누구가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점점 견고한 이것들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잘라지기 시작하고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제사 지낸 죄 우리가 이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조금만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영들도,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들어온 영들도 많고 내 밖에 어마하게 많은데,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파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 조상들의 죄들을 우리가 고백할 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영들을 더 멀리 그리고 파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읽겠습니다.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함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실 유일신이시며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저희 가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하나님만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저희 조상들이 고대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지으신 하늘을 숭상하여 제천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제천의식을 통해 제사 형태의 우상 숭배를 일찍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게 제사 지내며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농사를 시작한 이래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가 성행하였고, 국가 형태가 완비된 두려는 사직과 종묘 등 국가 경영과 관련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조상 숭배 사상이 보편화되면서 각 가정에서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저희 민족과 저희 조상들이 오랜 세월 각종 명목으로 제사 지내며 우상 숭배에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올린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이 오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저희 조상들이 하나님 자리에 피조물과 조상을 들고 우상 숭배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고 제사에 초대해서 조상신에게 음식을 바치고 그 앞에 수없이 절하며 섬긴 죄를 지었습니다. 이는 당대에서 끝나는 죄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내려가는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가 고대로부터 제사를 지냈고 가문으로는 저희 시조로부터 젖까지 수십 대에 걸쳐 몇백 년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모두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 것을 압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저와 저희 가문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죽어야 마땅한 죄악이지만 제사 지내며 우상 숭배한 죄악을 마음을 찢으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조상 숭배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희 조상들이 조상에 대한 고마움과 은덕에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와 저희 가문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저와 저희 가문을 존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조상만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내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는데 하나님은 대적하고 오히려 조상을 숭배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희 조상들이 조상 숭배 제사를 미풍의 민족의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하며 아무 거리낌 없이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신 우상 숭배인 것을 몰랐습니다. 또한 조상 숭배 제사를 지내므로 자녀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저희 가문의 유일한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가문의 뿌리를 찾아야 하는데 어리석게도 조상에게 찾았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희 조상들이 조상에 대한 존경심과 가풍을 일깨워준다고 믿고 조상 숭배 제사를 지냈습니다. 조상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라 조상신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을 고치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철천지 원수인 악한 영들이 통행증 없이 저와 저희 가문을 드나들도록 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예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살도록 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하고요. 죄를 생각나게 해서 제가 몇 가지만 타이틀만 얘기할게요. 죄를 회개할 때 제사 음식 준비한 것 정성껏, 그 다음에 제사를 참여할 때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정성 안 드린 것, 그 다음에 제사상의 순서대로 다 이렇게 절차를 잘 지켰는데 하나님께는 예배 시간이 길다, 무엇이 어쩌다 투정버렸던 것, 그 다음에 제사 지낸 과정과 무엇보다도 위장이 많이 아픈 사람들은 제사 제물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제사의 제물. 그래서 위장에 염증이 생기고 암이 생기는데 그 사람은 제사의 제물을 많이 먹어서, 물론 제사만은 아닙니다. 음식 잘 먹어도 되지만 제사 음식을 많이, 제사의 제물을 먹은 거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날에 떡 돌린 거. 떡 돌려보셨죠? 안 돌려보셨나요? 맨날 우리는 제사날만 되면 떡 해가지고 자 누구 갖다 주라 해서 떡 돌렸는데 떡 돌린 죄도 해야 돼요. 그때 떡 돌린 죄를 하면은 위장병이 나아요. 떡 돌린 죄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1대2대 3대 4대 그들 사시제 지낸 거. 그다음에 그 자기 우리 시조는요 정사조인데요 시조 제사 지낸 거. 2, 3, 4대 이런 것은 이제 선조 제사라는데 2, 3, 4 5, 6대까지 선조제사인데 이 선조제사 지낸 거 이런, 그 다음에 그 처상 때 이렇게 사무제 지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뭐죠 49제 지낸 거 이런 거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 사갑제 돌아가실 때 사갑제 지낸 거, 그 다음에 묘에 가서 묘제 지낸 거, 그 다음에 차례날에 차례 지낸 거, 그 다음에 한식날에 가서 성묘했던 거. 한식날에서 풀법으로 갔잖아요. 안 가셨나요? 난 다 해봐가지고 한식 날에 가서 무덤에 가가지고 거기에 그
밤나무 떨어진 거 있으면은 떨어져가지고 싹난 거 그거 뿌리 뽑고 그때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막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그 다음에 더 크게 봤을 때는 제사가 당산나무 밑에서 당산제 지낸 거. 그 다음에 조상들이 기우제 제사 지낸 거. 이런 것까지 이제 회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안 봤어도 뻔하게 한 거니까 안 봤어도 이러이러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라고 하게 될 때에 그 영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갑니다. 한번 제사할 때 하나 나왔거든요. 꾸준히 해야 되니까 오늘 하게 되면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주여 내가 이 제사를 지내서 이 머리에 들어와가지고 이 제사 지낼 때 머리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시력 나빠지고 내 이게 들어와서 이 무지, 영적 무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잠자게 만들고 이게 조상 제사들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멍청하게 만들고 IQ가 떨어지게 만들고 영적인 무지로 감각이 떨어지게 만든 거 다 이거 거기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회개 안 하면은 권사가 돼서 치매 걸려 죽어요. 보통 이거 회개 안 하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모른다고 합니다. 무지가 오니까 주님 내가 이제 우리가 이 조상 제사에 죄만 회개하면은 절대 치매로 죽을 일 없어. 알츠하이머병 이러면 안 와. 절대 안 합니다. 틀림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전부 아니까. 예. 이것을 하나님, 내 우리 조상들이 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치매 안 걸릴 거니까 이 죄를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 10분 동안만 동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조상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뇌 속에 악한 영을 받아들인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아버지 이 조상 제사를 지내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조상 제사를 지극히 드렸습니다. 아버지 죽은 조상이 아버지 돌아가신 날 아버지 정말 병풍 쳐놓고 아버지 마당 쓸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이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한 날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아버지 지금 정성으로 제사를 준비하여서 아버지 우리 평상 때 먹지도 않은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이 식물 그 다음에 아버지 동물들 아버지는 제사문들을 많이 준비해서 생선과 식혜와 여러가지 많은 것을 진설하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제사를 지내므로 악한 영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를 무지하게 만드는 걸 모르고 아버지 그렇게 했습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자손들이 아버지 정신지체가 나오게 되는 것을 모른 채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증조할아버지도 아버지 조상들에게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버지 윗대 사시대 할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정말 이 4대까지는 제사를 지냈지만 그 이대는 한꺼번에 묘제를 지내고 아버지 시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이 아버지 결국에 나를 아버지 망가뜨리고 내 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 내가 멍청해지게 만들고 내가 감각 없는 자가 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아버지 영적 무지로 우리를 끌고 가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 저희들이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제사를 지낼 때 아버지 우리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뇌가 썩어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세대적 감각을 상실한 채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 회전이 되지 않아서 아버지 투자라도 늘 망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뇌 감각이 약해져서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칠 때 생각이 나지 않아서 아버지 내가 자녀를 가르치는 지식이 없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계속 아버지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제사를 지내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속에 들어있지 않는 아버지 무수한 세대의 영들이 내 주변에 아버지 가득 차와 있어서 아버지의 한 옥토는 은사를 받지 못하고 아버지 내 속에 박혀서 내 눈의 시력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이 약하게 된 것 하나님 이렇게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대 위의 영들 그리고 가문의 영들 하나님 다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아 아버지 그런 영들이 나와 내 자녀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것들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무책임한 삶을 살 때도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것들 때문에 우리 앞길이 막혀졌고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재물도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조상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조상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조상 제사를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조상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조상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아버지 종손 집안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 종손 집안에 아버지 그 죄를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 채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모르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댁의 아버지와 시댁의 시어머니가 제사를 지낸 데를 대신 회개합니다. 아버지 제사를 아버지 지냄으로 오히려 후손을 망쳐놓겠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열심히 절했습니다. 아버지 제사 음식 잘 준비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우리의 자손을 멍청이로 만드는 일인 줄 깨닫지 못하고 사회에서 부적응자를 만들어줄 줄 모른 채 하나님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안에 이제 이것들이 떠나가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의 세대 형들 아버지 가문에 있는 형들이 이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뇌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 우리 뇌 속에 바퀴벌레처럼 아버지 우리 뇌를 파먹고 아버지 우리를 망가뜨리고 아버지 우리를 치매 걸리게 하고 아버지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아버지 있는 형들 내 주변에 있는 세대의 형들 아버지 밖에 있는 형들 하나님 마당에 주변에 아버지 지붕에 떠돌기는 모든 형들 아버지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신 회개합니다. 세대에 있는 형들이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지었음을 대신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깨닫지 못한 채 아버지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동네에 아버지 잡기가 들지 말라고 당산나무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당산나무에서 빌고 아버지 무당 불러다가 구다면서 아버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비가 오지 않으면 아버지 무당 불러다가 하나님 구슬하면서 기부제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아버지 동네가 하나님 우상 숭배에 가득 차서 저주가 떠나지 않는 그래서 그 마을에는 똑똑한 사람이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공부를 못한 사람이 늘 나오는데도 모른 채 아버지 그런 제사에 죄를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이 땅의 지혜로운 자 솔로몬과 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잘못 알고 아버지 그동안에 행했지 아니하고 놔뒀던 모든 악한 영들 이제 다 아버지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또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와 그 윗대 4대 할아버지를 위하여서 하나님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이 시조들을 모시는 사당을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그 조상들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늘 문안 인사를 드리니 귀신들이 와서 아버지 그 작용하고 꿈에 나타나고 이렇게 안 돼도 모른 채 하나님 아버지 귀신들을 조상으로 알고 숭배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위에 아버지 신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건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알고 숭배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1년 내내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이 귀신의 역할로서 우리 조상의 모습으로 아버지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저주를 가져다주는 실체였는데 하나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무지하여 무능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무책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후손이 아버지 안 되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줬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통행증도 없이 우리 뇌 속에 들어와서 우리 자식을 파괴하고 아버지 우리 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멍청한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 뇌 속에 들어와서 신의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 들어와서 아직도 떠나지 않는 약한 영들 내 주변에 아직도 멍들고 있는 이 영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이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불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불쇠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낱낱이 쪼개지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힘을 잃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기력을 잃게 도와주시고 이것들이 전혀 활동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무장해제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집안을 컴컴하게
강하게 만들고 아버지 우리 자식들을 아버지 힘들게 만들고 자녀의 앞길을 막았던 이 영들 하나님 그래서 시대 감각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폐아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아이들을 양산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버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멈춰졌습니다. 주님을 높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 된대. 아버지 너무나 조상제사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을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일러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워도 하나님 누군지를 깨닫지 못한 죄 아버지 미신한 아버지 미진한 아버지 그런 상태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지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아닌 것을 봅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아버지 화하여 오늘도 저 아버지 악한 영들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흉내내어 우리를 아버지 힘들게 하는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었던 것 귀신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무지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조상 제사를 30년 50년 100년 500년을 제사를 지내며 온갖 재물을 드려서 귀신이 들어오도록 합법적으로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주셨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영적 무지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과 아버지 깊이 사귀며 살겠습니다. 사회도 잘 적응하는 사람으로 우리 후손을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멍청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좌우 분별도 못하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귀신들에게 조롱당하거나 귀신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머릿속에 들어가서 오늘도 머리를 망가뜨리고 우리 머리를 썩게 만들고 머리를 공격하게 만들어서 아버지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화가 나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사람으로 아버지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동시키고 우리의 뇌를 오작동 일으키고 오늘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영안을 방해하고 시력을 나쁘게 하는 이 악한 놈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이것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 이것들이 다 아버지 파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력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신병자를 만들고 아버지 우리 후손을 망가뜨린 이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옵소서. 우리를 정상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누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들을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파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완전히 약화져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서 떠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는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간과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들어주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여서 이 악한 영들을 하늘 우리 속에서 떠나보내고 아버지 내 밖에 있는 영들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일평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동참하는 영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아버지 세대의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도와주시고 세대의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세대의 영들을 다 파쇄하여서 하나님 이들로부터 이제 자유함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신에게 붙잡히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그리 멍청 눈이 충혈되어서 아버지 귀신 충만하여서 이것저것인도 모른 채 들려오는 음성을 귀신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속이는 그들을 분간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잘못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간과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조상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못 배워서 우리 스스로가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못 받아서 멍청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뇌 속에 제사 지낼 때 역사했던 그 영이 후손에게 내려오고 내려와서 우리의 지금 뇌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들어오지 못한 영은 우리 밖에서 세대의 영이 되어서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옴죽달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뇌가 일찍 파괴되어 모태부터 파괴되어 자폐 증상이 나타난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죽을 때 하나님 치매 증상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그렇게 살아와서 우리가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아버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이 악한 영을 제거하기만 하면 아담부터 물려받은 이 엄청난 지혜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2, 3대 가면 천재가 나올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사만 열심히 지내면 조상들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이 말에 속아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므로 악한 영들이 통행증도 없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를 이 시간 저희들이 대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이 모르고 이 우상 숭배 아버지 조상 숭배를 해왔습니다. 이들이 다 귀신이 하는 역사인도 모른 채 아버지 그렇게 속아왔사오니 지금까지의 잘못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이 이것도 모른데 30년 50년 제사 지내다가 죽었고 또 30년 50년 제사 지내다가 죽었으니 그 영들이 내려오고 내려와서 이제 눈덩이처럼 부어서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이 영들 남아있는 영들 내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밖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들 분해시키고 분쇄시키어서 힘을 잃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 뇌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조상 숭배할 때 들어왔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우리 성도들 뇌 속에서 우리 뇌를 갈아먹고 우리 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멍청하게 만들 우리 성도들의 감각을 잃게 만들 악한 영들 우리 성도들이 회개했노라. 이제 이 성도들의 뇌 속에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뇌 속에서 아직도 남아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눈을 멀게 만들고 영안을 열려지 못하게 만들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뇌 속에서 떠나서 이제 너희들이 살 공간이 아님을 선포하노니 뇌 속에서 떠나갈 지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뇌 속에 있는 모든 영들 하나님 다 나간 자리에 보혈의 피로 발라주셔서 하나님 주의 성령이 가득하고 하나님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뇌 밖에 있는 영들 우리가 회개싸우니 이 시간 분해시켜 주시옵소서. 그 영들이 약화되게 하여 주시고 꼬리가 잘라지고 몸통이 잘라지게 하시며 그 영들이 힘을 잃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들이 하나, 낱낱이 분해되어 하나님 이들이 절대 우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대의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좋은 유전자를 공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가문의 역사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아, 나는 나와 내 세대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다 용서해 주셨다. 너희는 더 이상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더 이상 나와 내 집 위에 머무를 수 없다. 이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나와 내 앞길과 내 가문에서 완전히 떠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나는 너희를 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예수님만 섬길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외가 1, 2, 3, 4, 친가 1, 2, 3, 4대 시작. 나의 친가 외가 1, 2, 3, 4대 역사했던 악한 영들아, 나는 나와 우리 조상 1, 2, 3, 4대가 범한 나와 내 세대의 죄를 회개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나는 이제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다. 너희는 더 이상 내게 역사할 근거가 없다.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나와 우리 집에서 완전히 떠날 지어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혹시 기도하지 못했던 것 또 당면한 또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긍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구하세요. 회개하고 감사하고 구하자. 그러니까 회개를 한 여섯 칸 하시고 감사는 한 세 칸 하시고 구하는 것은 한 칸 하셔도 됩니다. 다 들어주셔요. 근데 이게 안 되고 구하는 거 하면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구하는 거 이렇게 더 하시고 자유스럽게 제가 축도 후에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내 속에 있는 제사의 죄와 내 밖에 있는 제사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있는 세대의 죄를 회개함으로 이제는 모든 무지와 무능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후손은 지혜롭게 하리라 결단하는 기도를 드린 이 무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조상의 제사를 통해 역사했던 악한 영들을 내 머릿속에 두고 살았나이다. 내 자식들에게 이것을 물려주고 있었나이다. 이때 예수 믿지 않는 세대가 너무 많아 이 악한 영들을 아버지 처리하지도 못한 채 예수 믿음은 그곳으로 다 없어진다고 착각하고 살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 감각을 모르고 현실 감각에 떨어진 자식들이 우리 자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약한 놈들이 머리를 공격하여 하나님 머리가 띵하니 생각이 안 돌아가고 정신이 멈춰진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식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이 판단 능력이 흐려져 늘 아버지 왕따를 당하도록 만들었던 것 내가 제사를 지냈고 내 조상이 제사를 지낸 값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도 그런 죄를 아버지 회개치 않고도 아버지 나는 괜찮을 했지만 예배드려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고 예배 시간마다 졸고 간 것 다 제사의 죄음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내가 몸이 피곤해서 좋은 줄 알았지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내 속에서 나에게 눈을 감게 만들고 잠을 자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조상의 죄를 회개치 않아서 아버지 그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것이 이 제사의 죄를 회개치 못해서 일어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왜 내 자식은 사회에서 부적응할까? 왜 내 자식은 떳떳하게 살아가지 못할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3,4대가 믿으면 예수 믿는 집안은 박사가 나오고 아버지 훌륭한 사람이 나왔는데 아버지 우리 가문에는 그런 사람도 가끔씩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감각이 떨어져서 사회의 부정극자가 나오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아버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뇌를 공격하면 나중에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도 부인하고 죽을 수 있건만 초상제사를 지극히 드렸고 초상제사 대신하여 추도예배 장례예배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러드린 이 악한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부끄러운 이 악한 죄 하나님 이제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도 못해서 아버지 조상 제사 드릴 때 아버지 그 영들이 조상이 와서 아버지 그 제사의 음식을 먹고 복준 줄 알았어. 하나님 그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 하나님 아버지 밥은 날마다 먹어야지 어쩌다 한번 먹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아버지 귀신들은 밥을 어쩌다 한번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으면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말씀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은밀하게 모르게 아버지 제사 지내고 그것이 아버지 복을 가져온 줄 알았는데 결국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었어. 아버지 결국에 우리가 이 영적인 무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모든 것들 결국에 이 조상 숭배를 많이 지어서 조상 제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머리를 우둔하게 만들어서 영안을 가리고 영적인 눈을 가리어서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조상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조상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조상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4대 할아버지가 조상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종갓집에 아버지 하나님 자식으로서 아버지 1년에도 30차례 아버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릴 때는 정성을 기하지도 않으면서 아버지 잠도 안 자고 12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로 무릎 꿇고 겸손히 이렇게 아버지 제사를 그렇게 지극정성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안 하면서 하나님께 그 조상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1년에 아버지 30차례 한 번에 30만원 1년에 1000만원씩 제사에 아버지 돈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귀신만도 못하게 아버지 섬겼던 우리의 잘못이 바로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아버지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우지 못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죄로 그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만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성전에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데 아버지 그렇지 못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아예 하나님과 담을 싸고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사의 죄를 회개기로 아버지 제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붕을 덮고 있는 이 악한 영들 우리의 눈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하나님 다 멀리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영들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영들이 분쇄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들이 불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이크도 좋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나올 수 있는 비결은 제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제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후손들이 똑똑한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제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지은 제사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후손에게 영적 무지 세상의 무지 IQ가 떨어지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진과 배가 아버지 시댁에 있는 모든 죄들을 대신 회개합니다. 시댁에서 제사 지낸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시댁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적극정성으로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연시에 지내고 아버지 기일제사 지낸 것 차례제사 지낸 것 회개합니다. 해마다 아버지 1월 설날에 그리고 추석날 아버지 곡식 아버지 햇곡식 그리고 떡 해놓고 떡국 끓여놓고 하나님 아버지 드시라고 아버지 잔에 아버지 국에다가 하나님 숟가락 꼽아놓고 제사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멍청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멍청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이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죄에서 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들을 다 빼주시옵소서. 이 영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오. 내 속에 있는 영들은 제거되고 하나님 우리 밖에 있는 영들은 약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버지 명철함인 걸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조상 제사 지내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조상 제사에 아버지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음식도 만들지 말게 하시고, 제사에 참여하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다 제사를 끊게 하시고, 큰 집 작은 집 다 제사 그만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안을 방해하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세,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세,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참여한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명철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감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빛이 비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죽었던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매 증상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츠하이머병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